안녕하세요. 더 히든 레벨스의 쌍그리아즈입니다. 오늘은 YFC 게임스에서 개발하고 퍼블리시한 Ages of Mages, 마법사의 시대? 시대들?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임입니다. 역시 한글화된 게임이고, 출시일은 2월 6일, 가격은 $11.99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가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영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게임은 4명의 마법사로 3인칭 슈팅 게임을 이라고 합니다. 누름 A라고 써 있네요. 저희 잘 안 보여서, 노란색이와 잘 안 보여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드 중도 아니고, 한글화는 조금 품질이 약간 떨어지네요. 하지만, 그래도 한글화가 되었다는 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보죠. 목표 제가 보기엔 도전과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소리. 매우 특이한 번역이네요. 너무 딴지 걸지 말죠. 목표 누르니까 아예 도전과제 화면으로 튕기네요. 네. 기왕이 여기 온 거 도전과제 한글에 안 돼 있는데 도전과제 좀 봅시다. 첫 번째 죽음 200킬, 3000킬, 1000킬, 10연속, 10콤보, 뭐 15콤보, 블루 하라는 것 같네요. 10콤보, 15, 네이처, 법사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파이어, 불법사, 자연법사, 역시 똑같이 30콤보까지, 그리고 피닉스, 피닉스를 한 개 사용해서 12히트, 프로스트를 사용해서 12명을 프로즌. 피닉스도 스펠링이 이상하네. 이게 영어권 개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덕 아일랜드에서 노 데미지, 만코인, 전투 중에 다치지 않고 30분 동안 다치지 않느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영어도 좀 이상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5번 구출하기, 스파이럴 클리프라는 레벨을 죽이지 않고 드래곤 레어에서 모든 병사를 드래곤 레어에서 모든 병사 구출하기는 지금 엑스박스에서 보면 0.00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딴 사람을 물어봤더니 이 과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좀 난이도를 낮추겠다, 조절하겠다. 10명에서 20명 사이를 구하는, 뭐 10명이 될지 15명이 20명, 뭐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다 구하는 거 아니라 몇 명 이상이 그를 구출하기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피드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게임, 이건 뭐 당연히 엔딩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한번 새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제일 쉬운 난이도로 하면 도전과제가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도전과제를 좋아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싫으니까 중간 난이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레벨 제로고 불법사, 얘가 자연법사인가? 얘는 얼음법사인가? 얘가 자연인가 보네. 이건 뭐지 그러면? 피닉스인가 이게? 저는 몰타컴뱃의 섭지로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얼음법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불법사가 그냥 기본 그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그냥 이건 뭐 제 개인 선호도니까 어느 법사를 해도 게임은 재밌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4인 코업도 된다고 합니다. 4인 코업으로 하면은 또 더 재밌다고, 완전 꿀잼이라고. 2, 3인 그러니까 뭐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뭐 아들, 와이프, 남편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 그래픽 귀엽네요. 로딩이 19%에서 갑자기 뭐지? 약간
디아블로하고 비슷하다 그런 RT로 공격하고 아 오른쪽 스틱으로 공격이네요. 오른쪽 스틱으로 공격하고 왼쪽 스틱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지 안 가르쳐주고 바로 시작돼가지고 그냥 해보고 있는데 뭐야 안돼 무한으로 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가만히 있어도 차나? 안 차네요. RB를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알비를 누르고 있으면 쏘고 있으면 차질 않습니다. 해보니까 오씨 맞았어. 네. 스킬 트리가 나왔네요. 이걸 한번 배워보라는데 한번 배워볼게. 얼음 안개로 적을 얼린다. 1-3이라는 건 이게 더 레벨업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마법력 올리기. 난 마법력 올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마법이 약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만화가. 아, 레벨을 이렇게 고르네요? 약간 이거는 또, 뭐지? 그런 슈퍼마리오 월드나 뭐 이런 느낌이네요. 레벨을 고르고 진행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계속 레벨이 계속 그 하나를 깨면 다음 거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레벨 한 레벨씩 하는 거구나. 가볍게 즐기기에는 진짜 좋겠네요. 한 레벨 깨고 또 다음 레벨 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스킬 뭐를 누르라는 거야? 아까 제가 보긴 봤는데 X가 아 이거를 12명인가를 올리라는 게 그거였죠? 땡소리가 났죠? 땡, 스킬이 준비됐습니다. 땡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뭐지? 아 이거를 살면은 더 강해지는구나. 지금 대비 더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공격력 올라가고 이거 뭐야? 얘는 공격력이 없네? 피해량이 데미지인가? 120 없으니까 이거 한번 사보자. 가볼까요? 대충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캐릭터들 되게 귀엽고 아까보다 조금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콤보가 되게 빨리 없어지네. 그리고 되게 빨리 차요. 일로 가면 안 되나? 아 무조건 한쪽 길로 갈 필요는 없네요. 잠깐만. 어씨 뭐야? 조금 마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다 얼려버리지 못했어요. 여기 길이 있다는 건가? 없는데? 뭐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하늘보라 이상한 거로 보고 다 죽여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꽤 쉽네요, 게임이. 마력이 없으면 몽둥이로 패듯이 패네요. 여기 오케이 끝난 건가? 끝났다. 이거 뭐지 또? 아이스 볼트. 이게 제가 지금 쓰는 기본 스킬인가? 이거 올리자. 포인트가 없네 너. 마을 상점을 열었다. 아, 요새에서 마을 상점 여기까지 간 거네요. 이거 뭐지? 다리 위에 보초. 아, 오케이. 도전 과제 하나도 안 따고 동영상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저 자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죽기가 도전 과제였던 거로 아까 본 거로 기억해서 한번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그리아즈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리아즈고요. 네. 도전 과제 땄습니다. First Death 10점.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네. 이런 게임인데 제가 2인용이나 3인용 뭐 그 이상 플레이는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이 게임 재밌게 보셨으면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이 게임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팀에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동영상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항상 피드백 잘 듣고 있고 요청하시는 영상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